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근거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마치 하나님은 인간을 방치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인간은 모두가 죽은 자, 사망에 거하고 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오직 뭐밖에 없다? 살리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왜? 본래부터 죄인은 뭐니까?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벌써 원수를 사랑하시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은 벌이란 것과는 거리가 멀죠.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이 시간에는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절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그런 표현들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하나님이야. 왜? 자녀들이 죽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 조건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나님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왜 받아들이질 않느냐? 그러니까 왜 계속 무선주의적으로 살고 있어? 율법주의적, 조건주의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조건적으로 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사망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무조건적으로 새롭게 하지 않고 계속 조건적인 것을 우기고 있는 것은 결국 생명으로 오기가 어떻게 싫다는 얘기고 생명으로 나오기가 싫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 거기 계속 머물면 결국 죽는다. 왜? 내가 말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결국 그것은 왜 내가 선지자들을 시켜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그 은혜로 구원하시려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를 않느냐. 왜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호소를 해도 너희가 왜 받아들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언을 하는 십자가로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예언을 거부한 증거가 뭐예요? 그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 다 죽였어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틀렸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한 사람이 돼서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다.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차이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 아,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을 놈을 말 안 듣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뭐예요? 죽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미 너희들은 죽는 자고 너희들은 죽게 돼 있는데 그것을 나는 기쁘지 않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는 자들이지만 너희들이 내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는 구원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보세요. 내가 기뻐하지 않으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어떻게 살아라. 너희들 죽어 있다고 살아라. 그러니 말 안 듣는다고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앞으로도 성경 속에서 찾아보세요. 찾으면 찾기입니다. 안 찾으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조건적으로 남아요.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자, 이제 여기 우리 또 보면 시편 34편 악인을 죽인다. 무엇이? 예? 하나님이 천만에 무엇이 악인을 죽인다? 악인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악의 본질은 뭐예요? 예? 조건적 사랑, 이기심, 욕심. 그것이 결국은 악인을 죽이는 것이지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다. 자,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로다? 여기 죄를 받으리로다. 그렇죠. 여기 옛날 우리 한국말 성경은 벌 받는다는 말을 뭐예요? 죄를 받는다고 그랬네. 그렇죠? 히브리 단어로는 이 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히브리 말로 아본이라 그럽니다. 아본. 아본은 죄, 영어로 iniquity. 그 iniquity란 말은 죄라는 말도 되고 악이라는 말도 되고 벌이라는 말도 돼요. 자, 악이 악인을 죽인다. 하나님은 선입니다. 선은 악인을 어떻습니까? 악이 악인을 죽이지만 선은 악인을 살릴 것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알아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란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 이런 확실한 그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실한 그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거를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어버려요. 왜? 나의 선입견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오랫동안 가진 선입견은 뭐예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 죽여버린다는 그런 조건적 선입견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인을 미워하는 자, 의인을 미워한다는 말은 의인이 뭐예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의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보고 그래. 저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조건 없이 뭐예요? 구원하셨구나. 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무슨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철저히 조건적인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때 누구를 미워했어요? 의인을 미워했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일 때는 철저히 그 의인들 예수도 미워했고 예수를 따르는 스테반도 미워했고 얼마만큼 미워했죠? 돌로 쳐 죽일 만큼 미워했어. 자,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계속 의인을 미워하면 계속 그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벌 속에서, 악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참, 그 다음에 잠언으로 한번 가보죠. 잠언 13장의 6절.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배망케 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악이 죄인을 배망케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배망케 하는 게 아니야. 잠언 5장 22절. 사실 여러분이 이제 나가셔서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를 못하고 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예, 이거는 막 그물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악에 의하여 죽는다. 이 말이에요.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조건적 사랑. 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줄에 자기 자신도 결국 매여야 안 매여요? 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면 그 비판하고 상대방을 막 비판한다. 나쁜 놈이다. 저런 놈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인데. 그러면, 그렇게 비판을 해놓으면, 그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왜? 나중에 자기도 어떤 경우에 비판받을 짓을 해요, 안 해요? 그럼요. 비판받을 행위를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놓으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했을 때 막 비판을 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 자기가 비슷한 악을 범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 안 받을까? 받는 거죠. 그럼 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요? 다른 사람의 악을 범했을 때 나로 하여금 비판을 그 신랄한 비판을 하게 한 영이 무슨 영이에요? 그 악령이야. 그래서 상대방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면 나는 사실상 누구의 영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령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러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령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실수를 범하게 해요. 어느 순간에. 그래놓고 악령이 비판하게 하기 때문에 악령이 나를 보고 나를 비판하게 해요. 나 같은 놈 이거는. 자, 악령은 나를 비판하게 해놓고 또 동시에 뭐라 그래요? 악령은 나를 비판하게 하면서 동시에 나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그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참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려서 죽고, 그 죄의 줄에 매인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은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그러니까 죽는 이유가 뭐예요? 훈계. 훈계는 뭐예요? 조건적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훈계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그런데 이 조건적인 사람이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를 거부하면 거부하기 때문에 안 죽을 놈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즉 생명을 주려고 하지만 주려고 하지만 생명을 거부하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을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그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나중에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아주 스스로 혼란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여러분이 일단 탁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모르는 분야에 많은 것이 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면 첫째.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렇죠.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만 굳이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이런 구약에 있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또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것은 뭐가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런 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디에다 재앙을 내리셨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게 유명한 열재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 내렸는데 여기는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뭐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은 왜 나를 조건적으로 오해해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형벌로 재앙을 내리겠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기 이 조건적인 이 생각에 익숙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만약 암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보고 뭐예요? 정신 차리라고 암에 걸리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벌을 줘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뭐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게 그게 뭐냐? 그 여러분 재앙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오늘 달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여기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보고 지나가는 성경절입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은 여기서 너라고 할 때는 바로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손을 펴서 질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 바로를 세우면 바로 이 때문인데 곧 내 능력을 내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는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로야 너를 왕으로 지금 세웠는데 그 이유는 네가 내 능력을
네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한다. 너뿐만 아니라 누구를? 온 너의 백성, 애굽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말을 재앙을 내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 바로가 재앙을 막 받고 와, 하나님 겁나네. 말 안 들으면 어떡해? 막 우박을 내리고 막 나일강을 피물로 만들고 소를 죽게 하고 와, 말 안 들으면 이 하나님 뭐요? 큰일 나겠네. 우리 다 죽겠네. 그러면 내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지. 우린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거꾸로 반대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바로가, 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우리는 자기를 경배하지도 뭐요? 않고, 무수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집트를,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구나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재앙을 통하여.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 자, 하나님은 날씨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김정은이가, 야, 하나님이 내 유전자도 조절해서 내가 아직도 암 환자가 뭐예요?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그래도 뭐예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면 김정은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에요. 요즘 세상 말로 하면 마지막 카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카드. 왜 마지막 카드냐? 워낙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누가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어? 지가.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라?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서 자기는 신이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집트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엄마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꾸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 그건 그 당시 옛날 황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도, 그 로마를 불태운 네로 황제도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주피터의 아들이라 그랬어. 아시겠죠? 태양의 그 아들.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황제다. 로마를 왜 불태웠어요? 옛날 멍청한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설해놓은 로마는 너무 멍청하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다 태워버리고 새로 말을 건설할 거라. 그래서 그 불타는 그 헌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불타는 것은 그 불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고 뭐예요? 나의 새로운 창조를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불타는 로마를 보고 뭐예요? 수금을 들고 하 불이여 타라. 이제 새로운 창조가 곧 시작될 것이다. 이제 그런 완전히 뭐예요? 맛이 간 거야. 완전히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서 정신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을 사랑했다. 그리고 바로를 사랑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고아를 발견하고 그 고아가 아주 잘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큰 훌륭한 인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좋은 양부모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그 고아 앞으로 항상 매월 1일마다 돈을 보냈다. 학비와 생활비를. 그래서 매월 1,000,000원씩 보냈다. 근데 이 자식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예요? 완전히 내가 원하는 길로 자라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삐뚤어져서 가고 있다. 글로 가면 뭐예요? 완전히 이제 망치는데 죽는 길을 선택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가자. 근데 그 고아는 이상구 박사가 매월 1,000,000원씩 보내주고 있다는 것은 몰라. 누가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참 고맙다. 근데 그게 그냥 매월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오니까 이제는 누가 보내는지 생각도 안 해. 그냥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잘 아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그 고아를 달랬어. 그 길로 가면 그거는 죽음의 길이다. 막 그 고아가 예를 들어서 문선명 씨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데를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 아니요. 그렇죠. 근데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설득하던, 나를 대신해서 설득하던 사람이 사실 너한테 매월 1,000,000원씩 보내는 사람도 너를 걱정하고 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군데?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다. 그분이 너를 위해서 매월 1,000,000원씩 보내주고 있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뭐 그거 나 못 믿겠다. 못 믿겠대. 그러면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요? 이상구 박사가 매월 1,000,000원씩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돈 안 보내면 돼.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이상구 박사 돈 뭐예요? 안 보내. 그러면 굶어. 근데 그럴 수는 없어. 이상구 박사는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돈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뭐예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상구 박사가 어떤 생각을 할게요? 다음 달에는 900만 원을 보내면 100만 원, 그러니까 10% 어떻게 깎아서 보내면 내가 그동안 돈을 보내고 있는 줄을 알겠지. 다음 달 보니까, 보증수표 900만 원짜리가 와서 1000만 원짜리가 오던 게. 그러면, 그동안 이상구 박사님이 나를 뭐예요? 도와주고 계셨구나. 지난 20년 동안. 그러면, 생각이 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계속 은혜를, 너는 모르는 그 옛날부터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 나라, 그 당시는 그 이집트에는 농사가 잘 되니까, 뭐 때문에 농사가 잘 돼요?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 유역에 거기 농사가 풍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날씨를 조절하고, 가축들이 아주 매년 건강하고, 왜 건강해? 면역력이 강해서. 그거를 다 가축들의 면역력을 조절하시는 분도 누구야? 하나님. 개구리 재앙이란 거 있죠. 그죠? 개구리 재앙.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이란 건 뭐예요? 개구리들이 그냥 막 번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번식하면 이게 뭐가 깨져버려요. 생태계 균형이 깨져요. 그 생태계를 다 조절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에게 보여주는 거야. 너는 나를 경배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옛날부터 너희 나라 애굽을 사랑해서 애굽을 내 은혜로 생명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태양의 아들 어쩌고저쩌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줘. 그것이 이제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재앙은 혼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었고, 결국 바로와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엉뚱한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었을지라도,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였구나를 깨우쳐주기 위하여 이 재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겁난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바로를 혼을 내주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방시키네. 그러면 하나님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뭐 그렇게 큰 존경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 아니라고 애굽 백성은 다 죽이고. 그러나 결국 이 애굽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 기회를 통하여, 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달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여 달라는 하나의 호소였다. 그러면서 그 재앙을 통하여 혼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소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도 같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셔야지. 하나님을 파괴적으로, 새끼들 내 말 안 들으면 이런 재앙을 내릴 테니까 혼 좀 놔봐라. 그래, 10번 정도 하니까 이제 보내줘야 되겠지? 그래서 보내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왕일 당시에, 이집트도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했다. 그것이 바로 열 재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재앙에도 뭐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성경은 다 그런 복음이다. 말이죠. 복음이다. 자, 다음에 에스겔서 33장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어떻게 죽으려고 하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는 백성이지 말 안 듣기 때문에 뭐요? 살 놈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죽는 놈을, 죽는 놈이 그냥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죽는 자들을 살리려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철저히 잘 보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 조건적으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를 여러분이 정말 깊이 깨달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여러분 무의식 속이 어떻게 해요? 평화로워요. 우리가 가장 벌 받는 게, 가장 불안한 것이 뭐 때문에 불안해요? 벌 때문에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과 그 벌은 상관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불안한 것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린 요한 1서 4장 18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으리라 아니고, 자, 두려움은 뭐를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편안해져요? 안 해져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끝으로 이제는 제가 끝이라고 그래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분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떤 자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다. 악할수록 더 인자한 거죠. 왜? 악할수록 더 빨리 죽을 거기 때문에 더 빨리 살리기 위하여 더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이 성경을 아주 놀랍게 반대 방향에서 본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 방향에서 찾으면 이 성경 말씀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마지막으로. 3장. 요한복음 3장 19절. 이것이 정죄라. 이것이 심판이라.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해봅시다. 죄인으로 판단받았다는 것은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요거를 보고. 정죄는 이것이니, 예, 이것이 정죄라는 말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정죄받은 상태에 있다. 결국 그 말은 우리는 모든 죄인은 사실상 사형수다 이 말이야. 그 사형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사형수라고 정죄받은 증거는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 빛이 왔다. 뭐가 왔다는 겁니까? 예수가 왔다. 뭐 하러 왔다? 생명을 주시러 왔다.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왔다?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가 왔지만, 왔으되,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행위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은 뭐예요? 생명이지. 무조건적 사랑이지. 어둠은 뭐예요? 그 생명의 반대 사망이고, 그것이 바로 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사형수야. 왜?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사망 속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생명을 줘서 살리기 위하여,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너희가 정죄된 상태다. 벌 받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이제 뭐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형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말이에요.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러 오신, 그 빛을 보여주러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즉 무엇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사형수라는 선고를 받은 우리는 심판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생명을 주시러 오신, 자기가 대신 나의 사형 집행을 대신 받아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는 심판을, 사형 집행을 받지 뭐요? 아니하는 것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받은 사형 선고를 집행당할 수밖에 없다.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인다.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야. 네. 해방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라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는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렇죠? 애굽에 내린 열 재앙, 말 안 들으면 혼내주는 하나님, 싹 쓸어 죽여버리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누가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제가 딱 성경에 이상구 박사가 좋아하는 짤막한 한마디, 가장 짧은 한마디, 하나님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약속을 안 지키네. 요것만 하고 진짜로. 그 짧은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간단한 한마디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역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제가 자세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아벨은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던 가인이 자기가 아벨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즉 누가 누구를 죽은 것이 하나님의 위한 것이라고 죽였듯이 바울이 스테반을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이런 죽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계 전쟁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친 전쟁이라고요. 웃기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진짜 골치 아픈 거지. 완전히 오해다. 그러니까 알라 신을 위해서 크리스천 기독교인을 죽여야 되고 기독교 하나님을 위하여 누굴 죽여야 돼? 알라 신을 믿는 자들도 죽여야 돼.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망이야. 다 죽이면서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달랩니다. 지금이라도 네 마음을 바꿔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누구에게 설득을 당해서 죽인 겁니까? 사단에게. 근데 이제 가인은 자기 생각에 누구를 위해 죽였는데 아벨을 하나님을 위해 죽였는데 이 아벨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야 막 방종하게 된다. 이제 항상 조건적인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람을 죽일 때 제일 큰 핑계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방종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건 여러분 뉴질랜드 얘기를 기억하세요. 아세요? 무조건적으로 완불하면 나는 더 열심히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체력 단련을 하게 된다. 만약 이상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나에게 은혜를 베푼 동서를 사랑 동서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지.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체력 단련도 안 하는 거지. 뭐 나중에 체력이 안 되면 뭐 못 간다 그러면 되지 뭐. 취소하면 되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항상 사단은 가인을 사람을 죽이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사단은 또 다른 조건적인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살인한 살인범을 어떻게 살인범을 비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 비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말이야. 저 나무 새끼가 말이야 동생을 죽였다고 자기 혈육을 죽였다. 근데 가인은 억울하다 이거지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 거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비판하게 하느냐. 왜 이런 벌을 나한테 내리는 거냐. 근데 가인의 생각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르고 뭐예요? 아벨을 죽였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막 자기를 비판하게 하고 막 하나님 이거 뭐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내 생각을 모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내 동생 아벨을 죽인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답답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억울하지.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가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우리 동생을 죽였는데,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심하게 주시냐 말이야. 그 하나님 주시는 벌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응? 하나님이 벌 주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요? 벌 주고 있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답답할까 안 할까?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오해당한 경우가 많죠. 부부싸움 해보면 남편들이 당하는 기분. 예. 네. 네. 왜? 부부싸움을 해보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말이 통할 수가 없구나. 그거를 많이 깨닫습니다. 왜? 여자가 사고하는 방법하고 남자가 사고하는 방법이 어느 시점에 가면 딱 차이가 나요. 도대체가 내가 설명하는 거를 우리 마누라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내 마음,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말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한 행동도 아닌데 마누라는 뭐예요? 당신 그랬다 이거야. 그게 이제 제일 심한 때가 언제냐면 나는 남편으로서 어떤 여자에게 상당히 친절하게 대했는데 다른 마음 전혀 뭐요? 전혀 없었다 이거야. 내가 뭐 사실은 내 아내를 그 여자보다 훨씬 더 뭐요? 사랑하는데 이 아내의 마음 생각은 뭐예요? 당신은 그 여자가 더 좋은 것 같다 하는데 말로 이길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저도 그런 거 좀 당했어요. 그건 뭐 어떻게 밝힐 수가 없어. 그때 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고, 이 말밖에 못하죠, 뭐. 아. 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지면서 쫓아내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답답해 죽을 지경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아시겠죠? 내가 너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이거야.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주고 있다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참, 이 그렇지 않다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렇지 않다는 말은, 내가 너를 벌 주고 있는 것이, 네가 동생을 죽였을지라도, 내가 너한테 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 그렇게 돌로 쳐 죽였을지라도, 하나님 벌 줬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지 않다. 이거를, 이제, 이 한국말 성경은, 이게 그냥 묻혀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있었을 때 그러지 않다 가인을 죽이니 이렇게 진행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답답함이 보이지 않는데 이 영어 성경들은 여러분 참
뭐예요? Not so. Not so. 이게 이제 남편들이 하도 답답하고 마누라한테 이제 화소연할 때 미국 남편들이 Not so, honey. 그게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 아닌데 자꾸 봐라. 소돔 고모라 봐라. 벌 줬고. 노아 홍수 봐라. 벌 줬잖냐. 애굽의 열장 봐라. 하나님 벌 줬잖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뭐라 그러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있을까? 그 저는 이 짧은 한마디. 예. 다섯 글자야. Not so. 라는 요 한마디를 제가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인을 사랑해서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가인을 향하여 Not so. 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죽음 속에 사형수로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평안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이 마치 벌 주신 것처럼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다시 이것이 어떤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런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벌 주시지 않는 사랑이다. 라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이 느끼는 이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사랑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치유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